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지금 3일에 걸쳐서 강의가 잡혀 있는데요. 강의를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학습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TRS 학습법 관련해서 3단계 연상 학습법이죠. 이걸 좀 할 테고 2일차하고 3일차에는요. 2일차하고 3일차에는 행정법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또는 기초 어떤 개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RS 학습법 먼저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카페는 다음 카페에 있어요. 동원행정법 연구소 치면 나오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박도원 행정법을 치면 뭐 강의 한 40개 정도 뜰 거예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 뭐 TRS 학습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은요, 여러분의 행정법 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할게요. 지금 이번 시험 끝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시험 문제 지금 공지가 됐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보고 그리고 여러 학생들에게 연락도 받았습니다. 한 4월쯤에 이제 발표가 나면 제대로 행정법이 고득점 합격하게 된 몇몇 제자들과 같이 제 사무실에서 팟캐스트처럼 얼굴은 좀 나오지 않게 해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보니까 이번 시험의 공법은요, 헌법은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사례도 그렇고 이제 객관식은 아직 다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행정법 사례는 쉽게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련된 판례를 거의 그대로 냈어요. 그와 관련해서 단체 수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중요도가 A급으로 계속 찍고 있었어요. 아마 모의고사에서도 냈었는데 작년에 모의고사를 제대로 쫓아온 학생들 같으면 이번 시험에 좀 대박이었겠네요. 왜냐하면 단체 수험은 거의 브리타였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연락을 좀 받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 촬영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제가 한 2년 전쯤에 경대 로스쿨에서 특강을 했었는데 3일 동안 6회 특강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있던 학생인데 아마 로스쿨 회장인가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객 131개 나왔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뭐 객이 거의 131개면 뭐 거의 합격했다고 이제 봐야겠죠. 보통 이제 3단계 영상학습법으로 하면 제가 원래 항상 강조했던 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고 당일 컨디션에 의해서 행정법은 하나에서 너무 재수 없으면 3개? 이 정도로 막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학생 하나로 막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경북대 특강 끝나고 나서 서울까지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공법이 제일 약하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공법에서 선방한 얘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좀 뭐 안타까운 소식도 좀 있죠. 행정법은 아니지만 뭐 마지막 날 3법에서 시간이 없어서 3문을 막 통백으로 냈다는 막 전화도 받았어요. 통백으로 하고요. 선택과목 아직 선택과목 4시에 보죠. 시험 보기 전에 3시에 막 연락이 왔어요. 짐 싸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막 혼내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고 시험 보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통백을 썼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들어가서 결국 이제 시험까지 다 봤지만 그 학생도 만약에 될 수 있어요. 되고 나면 저는 팟캐스트 꼭 한번 찍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객관식을 131개? 거의 평균이 우리가 이제 조금 요즘은 상승했지만 90개에서 100개 초반 정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10개 정도 넘으면 이제 잘 봤다고 얘기하는데 131개라 보니까 공법 3개 틀리고 형사 3개 틀리고 민사에서 57개 나왔으니까 열 몇 개 정도로 막은 건데 이제 틀린 개수까지 해서 저한테 다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뭔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해야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다 성실하게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요. 시험에서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요령이라는 게요. 설렁설렁 요령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로스쿨에 들어갈 정도에 어느 정도 여러분 리트 준비하고 뭐 토익 같은 거 준비하면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커리큘럼을 이겨내고 그 엄청난 경쟁을 이겨낼 정도의 능력이면 제가 볼 때는 다 변호사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법학이 안 맞는가 봐, 나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버리세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법학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법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학을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법학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법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처음으로 로스쿨 지금 들어가서 막 법학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직은 찍지 않았지만 5급 입문자를 위해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저번 주 토요일인가 찍었네요. 5급 공채 입문자를 위한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쭉 다 있으니까 뭐 예비순환, 뭐 일순환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있는데 뭐 이것 정도 한번 보세요. 딱 1년 만에 행정법에서 전무후무한 2차 73.66 나온 어떤 여학생이 했던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법학이든 시험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학은 개념이에요, 개념. 사실 여러분은요, 쓸데없는 거 암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개념을 암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암기. 개념은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있겠죠. 공식이 있고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구구단은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암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사실행위가 뭐냐? 행정행위가 뭐냐? 법규라는 단어가 뭐냐? 2일차, 3일차 정도의 그런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구구단을요, 세면서 하는 사람 없죠. 그냥 개념을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그런데 이 구구단에 따라서 수학 공식을 익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식은 뭐냐? 이게 행정법의 맥락입니다, 맥락. 이 맥락에 맞게 문제, 객도 있고 주관식도 있겠죠. 사례 기록이 이제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기록은 아직 검토를 못했네요. 사례 검토를 좀 하고 왔는데 지금 며칠 전에 끝난 시험. 이런 개념과 맥락을 정확히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은 TRS 학습법 위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일하고 모레는 행정법에 관한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다음 카페나 유튜브에 뭐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해서 한번 여러 가지 정보가 많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18년 상반기 판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료로 띄워놨었어요. 자,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이쪽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다른 과목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특강을 듣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이거는 반드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법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뭐 내일하고 모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행정법에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첫 출발은 이 정도는 좀 하고 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자, 행정법은 고득점하기에 아주 특히 공법은 고득점하기에 아주 유리한 과목입니다. 왜냐면요, 공법은 객관식 같은 경우도 다른 뭐 여러분이 민사라든가 형사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많고 막 장난친다고 하죠. 교수가 이제 단어 막 틀리게 해가지고 내는 게 많지만 행정법은 그렇게 좀 장난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판례를 정확히 알면 맞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는 모르겠네요. 이번 공법 시험은 이제 객관식은 좀 더 검토를 제가 해봐야 되겠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는 행정법은 좀 쉽게 나왔고 헌법은 2016년 판례인데 제가 헌법 같이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수험 교재에서 잘 소개가 되지 않았던 판례예요. 영창제도와 관련해서 시험에 냈어요. 이제 군대에서 영창 보낸다고 하죠. 이 판례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헌법에서 5.1 영창에 관해서 사실 합헌 판결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인 정족수였어요. 따라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어요. 정족수 미달로 합헌이 나온 겁니다. 4인이 합헌, 5인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던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는 영창 5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은 15일로 냈다는 거죠. 좀 변형시켰어요, 이렇게.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6인 정족수에 미달돼서 합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영장 5일이었는데 이번에 15일이었어요. 낸 교수님은 헌법 12조에 신체 자유와 관련해서 영장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 법관의 영장에 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신을 구속시키는데 15일씩이나 법관의 영장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위헌 쪽으로 좀 끌고 가라는 의미가 있겠죠. 실제 사례가 5일이었는데 여기 15일까지 주었으니까. 그리고 행정법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물론 쉽다는 말을 하면 좀 죄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몰랐던 분들은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한 판례는요. 워낙 객관식이나 어디든 많이 나왔죠. 쟁점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고시가 나왔는데 고시의 법적 성질, 소외 대상이 되느냐. 쟁점 1은 처분적 고시에 관한 내용 쓰는 겁니다. 개념, 판례 쓰는 것이 핵심이었겠죠. 처분적 고시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사단법인의 원고 적격을 물어봤는데 이거 단체 소송이죠. 단체 소송은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맨날 A급으로 맨날 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법정무의고사에서요. 트리니티 수녀원 사건을 한번 법정무의고사에서 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09년에 타시험에서 한번 단체 소송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타시험에서 09년에 출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정무의고사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는 원고적격에서 단체 소송 아니면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얘가 딱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고 나니까 카페에요. 한줄 수다에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시험도 안 끝났는데 그걸 올리면 어떻게 해요.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올려야죠. 올리려면. 도원행정부 카페에 올라와서 카페 한 줄에 교수님 단체소송 중요하다고 찍어줘가지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한 문제 건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시험도 안 끝냈는데 글을 올렸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는 방심하지 마세요. 아는 거 나왔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처음적 고시 나왔고 단체소송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소기간 또 하나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맨날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형과 사례형, 물론 기록도 포함돼요. 주관식 다. 유기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처분적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한 판례 자체가 문제로 만들어졌어요. 트리니티 수녀원 사건이라든가 대한의사협회, 우리 선택형 지문에 다 나왔던 판례가 사례로 지금 나온 겁니다. 특히 재소기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적어도 기출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아니 기출도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출 시험에서요. 특히 객관식. 사례형 객관식이라는 게 있죠. 이 사례형 객관식에서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고시를 굉장히 어렵게 시험에 한번 냈었어요. 나중에 기출 문제 한번 보세요. 고시 관련해서요. 사례형 객관식에서 고시 문제로 굉장히 크게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 고시를 표로 만들어서 줬었어요. 거기서 시험 문제도 뭐였냐면요. 그때도 그 객관식 문제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이 재소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기출 문제,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 그 고시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알았던 수험생이라면 이 문제 답 그냥 맞추는 거예요. 왜? 고시는요. 고시에 재소기한 기산점이 언제? 고시에 재소기한 기산점은요. 효력발생이래요. 효력발생. 그래서 사례형 객관식 문제로 이 고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고시표에 효력발생일이 찍혀 있었어요. 그날이 재소기한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안날이 돼요. 즉 90일이죠. 안날로부터 90일이니까. 그런데 이번 사례 문제는요. 효력 발생일이 고시표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무처의 규정에 관련해서 고시는요. 적어도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해버리죠. 5일 계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4일째 소재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90일이 넘었네요. 그렇지만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4일째인데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해야 효력 발생해 하고 그날로부터 90일이 기산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겁니다. 89일째이기 때문에 재수기간 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27일 24시 00시가 재소기간 만료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시험 문제였어요. 이렇게 고시의 재소기간 계산점 결론, 고시의 효력 발생일,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5일 경우와, 이것만 하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사례에서는요, 사례든 기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에서는요,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례 기록에서는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 쟁점 이름입니다. 쟁점 이름은 여기 나왔네요. 고시의 재소기간 계산점, 관련된 판례 써주면서 효력 발생일이다. 다만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기산점이다. 이렇게 쟁점, 쟁점에 따른 판례, 이거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사례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은, 강의를 쭉 쫓아왔던 제자들은 굉장히 다 고득점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행정법 정복을 통해서 고득점 정말 하겠다.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들, 유튜브들, TRS 학습법에 대해서 먼저 익히세요. 3단계 연산학습법, 이걸 숙지를 합니다. 이걸 숙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에 행정법 하나밖에 안 틀렸다, 뭐 계획 131개 맞았다, 이제 그런, 적어도 제가 시킨 대로 쭉 쫓아온 제자들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120개 정도는 무난하게 다 넘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시험 막판에 회독수인데 회독수를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익히세요. 이제 3일 동안에 이걸 왜 익혀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객관식이요. 여기 보세요. 이건 쓰지 마세요. 6모, 8모, 10모에서 객관식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니까 90개도 안 나왔어요. 물론 사기에서, 사례 기록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120개 나와도 사기에서 너무 펑크가 많이 나고 통백이 많으면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평균 잡아서 보통 이제 100개에서 한 95개에서 한 105개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좀 할 텐데, 물론 뭐 한 80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도 막 압도적으로 주관식에서 점수 잘 나와서 붙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20개, 130개 가까이 맞아도 막 사기가 완전히 다 막 통백이어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긴 원래 좀 힘들긴 한데, 근데 다시 한번, 6모, 8모, 10모에서 객이 잘 나왔는데, 선생님 저는 6모, 8모, 10모에서 객이 잘 나와요. 근데 실전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실전에서 왜 안 나올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결국 이번에 1월 8일 날 시험을 봤는데 이제 12월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막판 한 달입니다. 보통 수험생들은요, 12월 내 되면요, 16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쨌든 객관식은 찍어라도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기는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12월부터 공부가 어떻게 바뀌냐면 객은 뒷전에다 놔요. 그리고 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사례 기록을 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사례집 같은 거 새롭게 봐. 뭐 강의 듣는다는 애들도 있어. 듣지 말라고 해도 사례집을 선택했는데요,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12월에 새로운 책을 샀다, 새로운 강의를 들었다, 그 애는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12월은요, 여러분 막판 12월에 볼 자료를 만드는 나머지 기간은요, 이 12월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막판 한 달 동안 회독서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6모, 8모, 10모에서요 거의 뭐 100, 한 3개에서 5개 정도 계속 나왔다는 거야. 근데 실전에서요 80개도 안 나왔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평소에 103개, 105개가 나왔는데 80개가 안 나왔다, 90개가 안 나왔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법정모의고사는요 실전보다 굉장히 지엽적인 질문이 많이 나와. 지금 이 학생은 뭔가 수험적으로 지엽적인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유도하는 강사님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뭐 어디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자꾸 막 골라다 시험 보면은 어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거 맞춰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험에서는. 그래서 평소에는 뭐 강사 모의고사 보니까 막 점수도 잘 나오고 뭐 모의고사도 웬만큼 나오는 것 같는데 실전에서 안 나왔어. 그럼 뭔가 공부에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국 12월에요. 객을 손에서 놓은 사람들은 실전에서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사기도 문제가 있는데 사기 공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결국 객은요.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로 한번 풀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는 핵지축한테 지문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지문 정리된 거 한번 쭉 봐야 돼요. 근데 문제를 한번 풀어야 돼. 다만 이때는요. 틀리는 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몇 분도가 딱 풀고 그냥 아 이거 틀렸구나 체크만 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선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지선다라든가 박스형이라든가 조합형이라든가 한번 풀로 감은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 틀리는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됐으면요. 12월에 걔가 제가 안 봐버려요. 막 사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있어가지고 막 기록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막 선택 과목도 펑크난 것 같고 막 그런 거 메꾸다가 평소에 잘했던 객을 안 해서 딱 한 달만 안 하면요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시험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멈춰 그냥 뒤떨어지는 거야. 현상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지 현상 유지가 될 거라고. 그래서요 제가 1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밴드가 있었어요. 한 30명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날마다 아침 복습 제가 이제 글을 올립니다.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관리복을 처음엔 잘하다가 막판에는 뭐 한 2명, 5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주 토요일까지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전날에도 올렸나? 아 전날까지 올렸던 것 같네요. 전날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시험 막판에 객을 놓지 마라. 그렇다고 시간 투자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4학기는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해라. 뭐 일반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풀었던 거 있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쟁점에 따른 판례의 결론을 내는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쟁점 추출하는 연습을 해라. 적어도 문제가 딱 나오면 이 문제에서는 답 판례에 따른 뭐 얘는 뭐 얘는 뭐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답을 못 맞추면요 사례도 점수가 안 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례나 기록은 주관식이니까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논리가 중요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맹점은 뭐냐면요. 판례에 따른 결론은 있는 거죠. 교수가 유도하고 있는 판례에 따른 결론이 있어요. 그 판례를 물론 자기의 논리로 보여주면 점수를 받습니다. 다만 판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왜냐면 여러분 지금 실무자를 뽑는 시험이야. 실무에 나갔는데 판례가 뭔지도 모르고 막 소장 만들면 돼요? 안 되는 거죠. 판례를 알면서 오히려 판례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뭔가 판례 변경을 촉구하는 소장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안 돼. 기본적으로. 판례에 따른 답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시험을 보면요. 물론 행정법하고 다른 과목하고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다른 과목들은 이제 결론 쓰고 논거, 뭐 이유 이런 식으로 쓰는데 행정법은 아직까지는 뭐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에 따라서 이제 쓰는 포맷이 있어요. 적어도요. 어떤 문제든 쟁점 이름은 뭐고 판례의 논거는 논거와 결론은 뭐고 이에 따르면 사안의 결론은 뭐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강의에서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마무리 강의 들은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한림법학 안에 들어가서요. 한림법학원 변호사 시험에 들어가서 기초법 개념을 듣습니다. 무료 특강이니까. 근데 이게 한 5일 동안 한 강의여가지고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다만 지금 3일 동안 기초법 개념에서 더 중요한 것만 압축 특강을 나오 지금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자 강의는 이렇습니다. 기본 강의가 있죠. 기본 강의는 한 5일, 5월 정도에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안 되고 5일 정도 하는데 그 초록색 책으로 할 거예요. 올해는 개정하지 않을 겁니다. 초록색 책에다가 제가 나중에 올해 기출을 뭐 추록본으로 해서 이제 드리는 식으로 할 겁니다.
기본 강의는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데 기초 법 개념을 듣고 들어와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부터 암기장 강의를 하죠. 이 암기장은요. 암기장은 아무래도 주관식 대비용이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핵심 지문을 통해서 객관식의 감도 같이 잡습니다. 근데 암기장은 6일간 평립밖에 안 돼요. 6일 강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암기장은 행정법을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듣습니다. 심플한 정리 강의니까.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기초법 개념 듣고 나중에 기본 강의를 듣는 게 낫습니다. 뭐 작년 걸 들어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학용 커리큘럼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7월쯤에 혹은 뭐 5월이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일부러 좀 빨리 했는데 핵심 지문 총정리 있죠. 핵심총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요. 선택형을 대비하는 강의인데 사실은 유기적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강의가 쭉 있는데 강의 딱 하나만 들어야 되면 뭐 들으면 됩니까? 그럼 보통 이걸 추천해요. 이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했던 것처럼 3단계 연상하는 걸 아예 강의 시간에 다 해요.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입니다. 3단계 연상 학습법이에요. 핵지총원 TRS 학습법에서 3단계 연상 학습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3단계 연상 학습법은요. 강의 시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한 9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 10일 정도 하게 될 건데 객관식 치고는 10일이 상당히 많죠.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객관식 지문 옆에다가 쟁점 이름을 적어서 사례 대비를 할 수 있게 쟁점 이름을 부여하는 훈련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그거 안 하면 한 8일이면 끝낼 수 있어요. 7, 8일이면 끝낼 수 있는데 사례 대비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3단계 영상학습을 하는 것을 훈련하면 이걸 나중에요. 2시간 내지는 3시간 만에 일회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번에 131개 맞았다는 제자들이나 110개를 너끈히 넘기는 제자들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핵지총을 듣는 사람은 무진장 많은데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누적적 학습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누적적 복습을 하기 위해서 TRS 학습법이 나온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변호사 시험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제가 행시 합격생 4명 제자하고 팟캐스트처럼 찍은 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 올라가겠네요. 거기 보면 1년 만에 또는 2년 만에 5급공채 합격한 제자들은 다 이걸 합니다. 누적적 복습.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걸 한 사람들은요. 100점, 150점, 뭐 또 일부 어떤 여학생은 카페에 보면 200점까지 올라서 3시에 합격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결국은요. 학습법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결국 누적적 복습이 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이게 된 학생들 중에는요. 50 합격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안 되면 보통 50 정도 가면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져가지고 좀 안 되는데 50째 이거를 정확하게 익혀가지고 그 관문을 넘은 학생도 있어요. 결국 TRS 학습법을 배워서 여러분 누적적 복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열흘 동안 한 것을요. 두세 시간 만에 볼 수 있으면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통은 둘 다 유기적으로 나갔지만 이건요. 사실 우리의 수업 무기예요. 왜냐면 얘는 주관식. 얘는 객관식. 이 수업 무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것만 있으면 시험 대비는 거의 다 끝난다. 특히 암기장 같은 경우도요. 제가 변호사 시험 말고 행시 쪽에서 이제 핸드북으로 만드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요. 학설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변호사 시험에 암기장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험에 소화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 시험처럼요. 우리는 타 시험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시험이야. 객관식과 주관식, 소장 작성하는 기록형까지 한꺼번에 보는 시험은 유일무이합니다. 역사 속에. 제가 볼 때는 시험만 한 3, 4년을 준비해도 모자랄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야. 그런데
뭐 그래서 여러분도 소식은 들어봤겠습니다만 뭐 9회 때부터는 뭐 객관식을 헌민영으로 뭐 줄인다 만다 막 말이 좀 있었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좀 반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시험이 너무 학습 분량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지금 너무 잔인할 정도로.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위기는 기회죠.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성실하게 대비해서는 대비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게. 객관식만 하는데도 1년 걸리잖아요. 사실은. 객관식만 하는데 1년이야. 주관식 하는데 사실 2년 정도 필요해요. 1년도 부족해. 사시 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보면은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1차 패스해도 1년 4개월 동안 2차만 준비하는데도 답안지 제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원래. 그리고 나서 연수원 3년 동안에 기록형 소장 쓰는 거 배우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요. 선택형, 사례, 기록까지 그냥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본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가능하게 하려면 왜 위기가 기회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면요. 오히려 길이 쉬워져. 왜? FND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는 시험이야. 그런데 정확하게 이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잡으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보면요. 법대 출신인데 떨어지는 애들도 꽤 있고요. 제 아는 분의 뭐 고대 후배는 사실 2차 경력도 몇 번 되는 애인데도 변호사 시험에 벌써 몇 번을 떨어졌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실하게 묵묵하게 공부하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이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선택형 다 풀고 사례 다 풀고 기록 다 풀고 그러려면 3년 이상이 걸려요. 제가 볼 때는 4년 걸려요. 4년. 완벽하게 선택형 사례형 기록을 다 끝내려면 제가 볼 때는 3년도 부족해. 4년은 해야 돼. 4년 동안만 시험 준비만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개가 무게가 돼야 돼요. 보통 여기서 이제 단거나 강의라는 걸 학원에서 정하는데 이 단거나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강의는 예전에 한번 들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볼 때 전체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거나 강의를 듣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무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수업 무기는 가벼워야 돼. 대신 핵지총에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고 암기장에 어떤 쟁점이 나오더라도 판례는 쓸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단거나는요 여기서부터는 보통 이제 여름부터 해요. 단거나 강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전적으로 좀 움직이죠. 단거나라고 하면 전체 정리인데 전체 정리란 객관식, 주관식을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진모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마무리 강의가 있었는데 마무리 쪽집게 강의라고 했는데 시험에 많이 찍어져가지고 다행이네요. 특히 이 마무리 강의는요. 사례 또는 기록과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 이 마무리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무리에서는 쟁점 추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시험을 봤는데요 처분적 고시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또는 단체 소송의 인정 여부를 몰랐다 또는 고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재소기한 기산점을 못 찾았다 쟁점 추출을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깨놓은 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이때 쟁점 추출하면서 초안 잡는 법을 배워요. 초안 잡는 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초안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하는 거죠. 목차의 논리성, 플러스, 포섭의 풍부, 풍부한 포섭. 이게 고득점의 비기입니다. 자, 이때 여름 정도에 하나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3개년 판례 특강이죠.
결국 시험은 판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이 상견례 판례가 정규 강의로 들어온 겁니다. 보통 이제 진모 전에 많이 들어가요. 이쯤에 들어가네요. 여기서 지금 제가 뺐네요. 상견례 판례가 들어가죠. 대략 학원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준비가 TRS 학습법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고 기초법 개념 듣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초법 개념은 변시용으로 찍은 건데 변시 학생 대상으로 찍었는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시가 사라졌지만 사시 준비하는 애들이나 또는 행시 준비하는 애들도 많이 들어요. 저 기초법 개념. 아 기초법 개념 저 강의는 행시 그 사이트에도 그대로 복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5일 동안 굉장히 자세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유토에 들어가면 뭐 답안지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강의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TRS 학습법 관련된 내용을 좀 하고요. 그리고 거기 오늘 나눠준 자료 1페이지 한번 봅니다. 내일은 행정쟁송 개간을 나가겠습니다. 물론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은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들어본다는 의미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답안지 쓰는 법, 사례 쓰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더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페 들어가 보면요. 카페 들어가 보면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행시 답안지가 직접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행시 답안지. 우리하고 답안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해요. 왜냐면 보세요. 걔네들은 2시간에 100점을 씁니다. 우리는 2시간에 200점 쓰죠.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시험인데 지금 우리는 2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10점이면 여기는 20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험이요. 재작년까지는 교수들이 이걸 안 지켰어요, 이거를. 초창기에. 사실을 냈던 패턴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는 20점 줘야 되는데 예전 사시처럼 초기 한 3, 4회까지는 똑같이 10점을 줘버렸어. 그러니까요. 시간 내에 학생들이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7회 땐가부터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면서 타시험에서 행시나 사시에서 10점 정도만 한 15점 정도 주다가 최근에 이제 거의 20점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도 고시에 재소개한 계산점이 20점이 할당되어 있는데 타시험이라면 딱 10점 정도가 맞았거든요. 일반론 쓰고 관련 판례 쓰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배점이 좀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행시의 답안지는요. 행정법 답안지 중에서 제일 잘 쓰는 답안지가 행시생들 답안지예요. 옛날 뭐 사시 이런 애들은 답안지 잘 못 써요. 행시생들이 가장 잘 씁니다. 왜냐면 얘네는 거의 유일한 법과목이다 보니까 막 한 번 공부하면 1년 내내 행정법에. 많이 하는 애들 못 따라. 여러분은 막 그 많은 과목 중에서 그냥 행정법 하나일 뿐인데 얘네는 그냥 거의 뭐 유일한 법과목이다 보니까 1년 내내 해요. 행정법. 우리는 법과목이 많으니 뭐 강의하면 뭐 많아야 막 7회 막 기본 강의나 대야 한 18회죠. 한 7회, 뭐 8회, 뭐 많아야 10회 이러잖아요. 행시는 막 예비수나 24회, 일수나 21회 막 벌써 규모가 달라. 한 달 내내. 그리고 다른 과목 할 때도 행정법 어려우니까 계속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가 가장 좋아. 막 1년 내내 하니까 막. 그래서 참고하는 데 도움은 좀 될 수 있습니다.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왜냐면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전자칠판에 띄워가지고 사무실에서 전자칠판에 띄워서 직접 답안지 여기는 어떻고 다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행정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잡아드리고 내일 모레도 그 내용을 좀 하다가 답안지 쓰는 법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거의 입문자가 이 강의를 들을 가능성이 좀 많을 텐데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답안지 쓰는 법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고득점하기 위한 어떤 기초훈련을 하는데 3일 동안의 강의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경북대 특강 갔다 왔었는데
자, 먼저 TRS 학습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즉 3단계 연상 학습법인데 이걸 아무리 말해도 막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제가 통상은 핵심 지문 총정리, 핵지총 강의에서 아예 강의 시간을 해버려요. 강의 시간에 키워드 다 잡아주고 쉬는 시간 전에 거기서 키워드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3분 동안 막 복습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요. 근데 TRS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성취를 하겠다는 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은 과목당 누적적 복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시험이 끝났어요. 2019년 1월 8일부터 봤던 시험이 2019년 1월 12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중에 만나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통백 얘기하죠. 통백, 통째로 백진했다. 1, 2, 3문 중에서 뭐 3문을 통백을 냈네, 뭐 2문을 통백을 냈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돕니다. 왜 통백을 낼까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이거 하나는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수험에서.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반복입니다.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과목이 아니죠. 한 과목이 아닌 기본산법과 후사법, 거기다 선택과목까지 반복하지 않으면요, 결국 시험은 이 반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절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저절로 암기까지 되면 좋습니다. 시험은 결국은요, 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정확한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시험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주관식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렇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시험을 암기되면 끝난다, 이런 말이 있죠. 시험을 암기되면 끝나요. 사실은요, 암기되면 이해도 돼. 그런데요, 이해된다고 꼭 암기되는 건 아니야. 근데 암기가 되면 이해도 거의 95% 이상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우, 로스쿨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로스쿨 커리큘럼이 만만치가 않죠. 막 살인적이란 말이죠. 사실 너무 살인적이어서 이게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지금처럼 가면 사실 안 되는 건데,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 막 수험 대비해야죠. 학교 막 과목 쫓아가야죠.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나는 법학이 이해가 안 돼, 또 시험 보고 이러려면 기억도 하나도 안 나, 법학이 나한테 안 맞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복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반복이 되면요, 어느 정도 저절로 이해되고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반복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복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 날마다 그날 배운 것을 옆에다 쓸까요? 여기다 이제 써야 될 내용이 조금 남아 있는데 다시 조금 이따 들어올게요. 아, 여기 쓰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반복하면 되지. 그런데 왜 못했어요 지금까지? 반복이 중요한지 아는데 왜 반복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반복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반복하는 법을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반복이 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정리하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정리에서 반복하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수험에서는요, 수험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수험의 달인은요, 자기만의 정리하는 법과 반복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수험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법과 반복하는 법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고시를 지배하는 거예요.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시 교육감에 나왔던 고승덕 변호사가요, 3시 합격했죠. 고승덕 변호사의 그 합격 수기 또는 뭐 공부 방법론 책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법학사를 항상 앞에서부터 봤다. 법학사가 보통 10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뭐 민법이야 말할 것도 없고 1200페이지, 400페이지, 1600페이지 막 이런 책을 날마다 앞에서부터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어를 마스터하는데 한 3달이 걸린대요. 그럼 만약에 2달이 지났어요. 3분의 2가 지났겠네요. 그런데 2달 동안 본 것을요, 아침마다 1시간 동안 어떻게 복습한다는 거예요? 목차유지로 본답니다. 목차유지로 한번 봐보면 안 돼요, 이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고승덕 변호사나 3시 합격하는 게 이게 천재에서 그러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고시라는 게 하나만 떨어지면 나머지도요, 그런 자기 수험 대비 스타일만 정확히 잡혀 있으면 다른 걸 뚫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고승덕 변호사가 했던 이런 방법도요, 그 사람이 이런 방법을 어떻게 깨우셨을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 사람 합격 수기에 보면요, 공부를 하는데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부모가 맨날 비빔밥 줬다는 거 아니에요. 반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비빔밥에다 다 그냥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궁합은 통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이 간절함 속에서 한 번 읽고 법학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기를 바라면 그게 욕심이야. 처음에는요, 10장 읽는데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야. 몇 시간씩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특히 옛날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토시만 빼고 다 한자로 써 있었어요. 선생님 때만 해도 법학서가. 다 한자야, 다 한자. 한 페이지 가는데 몇 시간씩 걸려. 왜냐면 한자도 모르니까 막. 법학 한자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한자표 이렇게 옆에다 놓고 막 읽으면서 봐요. 나중에 대충 감으로 읽어. 행정행위 이런 것도 다 한자로 돼 있었어. 진짜 토시 있잖아요. 의 이런 거 빼놓고는 다 한자였었어, 옛날에는. 민법책 이런 것도. 곽윤주 교수님 막 이런 책들, 민법 총칙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한자 읽기도 헷갈려 죽겠는데 무슨 용어를 나오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해하고 싶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읽고 싶어, 다시. 반복하려고 이 간절함이 하늘 끝까지 다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생긴다? 정리? 노하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정리 노하우를 갖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세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공부했던 게 나중에 기억 안 나겠죠, 당연히. 보통 망각곡선은 5분 뒤부터 시작된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은요, 세 달이 지났는데도 아, 앞에서 어디에서 나왔던 판례는 이런 논거로 이렇게 이런 결론이에요. 얘기를 하면 스타디하는 사람들을 까무러치는 거죠. 난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지? 어우, 쟤 천재네. 천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반복하는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천재는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이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친형이요, 좀 약간 천재인데, IQ가 158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미국에서 AI 연구하는, 지메스 연구소에서 이제 있는데, AI를 전공으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제, 뭐 그, 150 넘으면 들어가는 뭐지? 그 뭐, 멘사가 뭔가 뭐, 거기 회원이에요, 형도. 근데, 이 천재들은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게 미적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공식을 가르쳐 줘요. 오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봐. 풀면 풀려. 근데, 왜 그게 풀리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풀어. 그럼 간단히 풀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형 이런 거 뭐 대학 가면 배워? 아, 하다 보면 원리를 알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원리를 찾아버려, 본인들이. 그런데
제 형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니까 이제 한인 모임이 있는데 AI나 뭐 이런 쪽 인공지능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다 뭐 자칫 타칭 뭐 천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막 프로그램 자기들이 짜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군계 일하기 있었대. 나름대로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이상한 애들인데 우리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막 자기만 똑똑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딱 인정하는 천재가 한 명 있었대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뭐 수제 천재 얘기 듣는데. 근데 이분 이제 와이프도 있는데, 이 와이프분도 같이 유학을 왔는데, 이 와이프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도 이렇게 남편을 보면 화가 난다고. 무슨, 뭐가 화가 나냐면, 굉장히 어려운 전공서 같은 게 하나 딱 와도 자기는 끙끙끙 하는데 이분은 TV가 커져 있어도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발 꼬고 그냥 쓱쓱쓱 본대요, 그냥. 그런데 며칠 지나보면 그 내용을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보는데요? 물어보니까 그분도 반복하는 자기 노하우 있는 거예요. 샤프펜 같은 걸로요. 알든 모르든 이렇게 체크를 한답니다. 체크를 탁탁탁 하고 쓱 본대요 그냥. 그러고 나서 앞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조금 이해되는 걸 지워나가고 안 되는 것도 좀 체크하고 조금 이해된 걸 표시하고 쓱 결국 여러 번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길을 내는데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딱 뭐냐. 우리는요. 공부한다면 머리 질끈 동여매고 주변을 조용히 만들고 뭔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죠. 그러다 졸잖아. 뭐냐, 우린 즐기질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요. 그냥 TV를 보면서도 보고 TV를 보다가도 그냥 본대요. 밥을 먹다가도 보고 똥을 싸면서도 보고 뭐냐,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부할 때 경계가 있어.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심적으로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만화책을 볼 때는 나를 세면서도 볼 수 있겠는데 책을 보면 한 시간 보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람브라의 뭐 궁전의 추억인가 막 이런 현민이 나오는 이런 거는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막 나중에 한꺼번에 다 봐버리잖아 그냥. 연속극은 그냥 한 3, 4일 동안 그냥 몰아보기도 해가지고 다 해버리는데 책은 그게 안 되잖아. 즐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분들은 천재니까 되고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경험입니다. 실천입니다. 지혜, 깨달음이에요. 이거 무슨 뭐 종교 집회처럼 바뀌네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불교의 깨달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요, 경험을 통해서 실천하고 스스로 깨우치는 바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됩니다. 이 자기 확신은요, 경험으로 나가는 길을 쉽게 만듭니다. 자,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린 책에 한 글 있어요. 책에다 밑줄을 긋고요. 키워드를 잡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대부분 다 잡아주지만 키워드를 잡으라고 하면 대부분 수험생들은 키워드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많이 잡는 이유는 뭐냐면요. 몰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쓱쓱쓱쓱 반복하는 경험을 하면 실천이 되면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그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책이어도 이 책을 쓱쓱쓱 보면 과거에 내가 알았던 지식체계와 내 안에서 융화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저절로 뜻이 통한다.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주간을 가죽끈으로 묶어놓는데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질 정도로 보면 스스로 뜻이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둔한 자도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질 정도로 책을 읽으면 그때는 주간이었겠죠. 하늘의 뜻을 그대로 열어줘서 스스로 뜻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은
물에 떠 있는 10분의 1밖에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무의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요, 의식적 학습만을 할 뿐 뭘 하고 있지 못하나? 이 무의식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건데, 이게 바로 무의식 학습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뜻이 저절로 통한다는 건 결국 끊임없이 정보를 넣어주면 이게 의식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다른 지식들과 계속해서 융화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느냐. 노래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노래를 막 한 5분, 10분 동안 막 머리가 터질 것처럼 할 듯 말 듯 이러다가 그만하자. 근데 저녁 때 갑자기 노래 가사가 탁 떠오르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갑자기 알았던 친구 이름 가장 안 떠올라서 뭐더라? 개똥인가? 소똥인가? 말똥인가? 이러다가 모르겠다. 또 공부 한참 하다가 그 친구 이름이 불현듯 떠오르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요, 사람은 간절하게 구하면요, 의식적으로 찾는 노력이 끝나도 무의식에서 계속 찾아요. 찾다가 딱 맞는 게 있으면 의식으로 팍 올려보내주는 거예요. 이 무의식을 지배해야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무의식 학습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일단 열쇠입니다. 아까 그 제 형이 말했던 그분 얘기로 돌아갈까요? 그분은요, 이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책이어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쓱쓱쓱쓱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는 거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걸 체크하고, 얘는 모르는 거 얘는 헷갈리는 거 분류하고, 그걸 다시 반복하는 이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이해되고 저절로 알게 된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헷갈리는 걸 체크하고, 체크하면서 분류하고, 여기서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아는 거 이만큼, 모르는 거 이만큼, 아니 여기는 헷갈리는 거, 모르는. 결국 반복을 통해서 몰랐던 게 헷갈리는 거, 헷갈리는 것이 아는 걸로 보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겁니다. 게다가 분류 체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공부를 하는데 본인 습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로스쿨에 나온 똑똑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완벽주의가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완벽주의까지 바라지 않는데요. 완벽주의라는 건요,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한 생활 습관에서 드러나는 용어입니다. 뭐냐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완벽주의예요. 정 안 되면 교과서 오늘 지금 모의고사를 봐요. 저도 한 100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꼼꼼히 봐요. 40페이지밖에 못 왔는데 어떻게나 해서 50페이지, 에이 나머지 못 봐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예요. 결국은요, 100페이지를 봐야 된다면 단계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단계별로. 분류는요, 단계별 복습을 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가장 모르는 것만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안 되면. 시간이 없으면 목차와,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와 가장 모르는 것만 확인한다.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 여러분, 그 천재처럼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이걸 못하니까 그래요, 이거. 물론 분류도 못했겠지. 분류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아까 계속 말하고 있는 분류하는, 이게 바로 정리예요, 정리. 따라서 여기 보세요. 단계적 복습을 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단계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복습을 하려면요, 단계별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아는 것, 아는 건 이제 나중에 볼 필요 없으니까 속도로 그냥 쓱 보고 마는 거고, 헷갈리는 거 또는 모르는 거, 모르는 건요, 나중에 반복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예를 들면 오해됐는데도 이제는 알겠다,
그래도 헷갈린다. 그래도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너무 없어? 30분 밖에 없어? 복사하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다음 순환이 됐어요. 아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자,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근데 어떤 난해한 문제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걸 만약에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고 봅시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막 어떤 문제 안 풀려가지고 막 하루 정도 고민할 때는 있잖아요. 수학 문제.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이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한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형도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나서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재밌는 건 그게 뭐 미적분이든 뭐든 그 시험 문제와 관련된 그 유형의 수학 문제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 전반의 실력이 다 같이 올라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요. 아까 말했던 무의식 학습법과 연관되는 건데 사람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몰입하면 그래서 최근에 몰입의 기술이라는 책도 막 나오고 그랬죠. 몰입을 하면요. 뇌에서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한답니다. 뇌에서. 이게 바로 몰입의 기술이라는 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몰입이랑 몰입의 기술이라는 건 마치 뭐 불교 쪽에서 말하는 화두 잡는 거와 비슷한데 어떤 질문에 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요. 자기 무의식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담겨 있는 모든 지식들을 검색하고 그 지식을 융화시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안 풀리면 포기하거나 이러는데 결국 그게 여러분의 지적 능력의 전부가 아니다. 다시 한번. 그게 여러분 지적 능력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뭔가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에 또는 로스쿨의 과정을 지나가기에 내가 부족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 뭐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가 잠재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런 용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식상해져 버린 거야. 아, 여러분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 감흥이 있어야 돼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힘든 건 뭐냐면 확인하기 직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TRS 학습법으로 핵지총을 끝까지 누적적으로 해봐라. 처음에 안 돼.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도 다 있단 말이야. 조금 이따 그건 얘기하고 일단 여기 마무리 칩시다. 가장 모르는 것만 확인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첫째 봅니다. 교과서에 100페이지가 있는데 목차 위주로 보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만 정확히 보더라도 교과서를 떠들어가면서 눈에 계속 찍히고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모르는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는요. 그 주변 다른 지식 사회에서 행정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식들이 융화되고 뇌에서 검색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뭐냐. 가장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식도 어디로 흘러가지 않는다. 망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에이, 근데 기억 안 나던데요? 차이는 나중에 어디서 벌어지느냐? 차이는 다음 순환 또는 다음 학습 시에 어떤 차이가 벌어지느냐? 잊혀진 지식을 복원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결국 완전히 망각으로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 지식을 공부할 때 지식이 빨리 복원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몇 번 돌다 보면 결국 본인의 이해도 높아져 있다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생명은 이겁니다. 복습 속도. 왜요? 시험 전날에 봐야 되니까. 복습 속도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 왜?
결국 밑바지독에 물 붓기면요, 물이 빠져나오기 전에 확 부어버리면 되잖아. 결국 밑바진독에 물 붓기처럼 기억은 잊혀져 있게 되지만 시험 전날에 확 보고 들어가서 쏟아내고 나와서 결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내내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시험 전날에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1년 내내 준비한 수험 지식을, 무기를 시험 전날에 볼 수 있느냐? 보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막판 한 달이라고 했지만 막판 한 달의 회독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 방점은 1년 내내 내가 준비한 걸 한 달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결국 시험 전날에 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올해 시험 들어간 사람들 없죠? 그런데 시험장에는 가본 사람 있어요? 가봐야 돼.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1학년이면 내년 2학년 때 시험장 가보세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시험 보기 30분 전에 입실를 하면요, 복도에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평소에 좀 그렇게 해보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야. 제가 맨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진짜 거기서 이렇게 넘길 때 체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누적적 복습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넘길 때요,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마치 속도 가는 것처럼. 쫙 보다가, 아, 이 부분은 내가 헷갈렸지. 조금 멈춰서, 어, 그래, 이거, 아, 이건 정확히 알아. 또, 슥슥,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이 나를 보는지, 내가 책을 보는지, 그냥 넘기면서 심리적 위안. 아니, 평소에 훈련이 안 됐으면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 시험 직전인데. 근데 훈련된 사람은 그렇게 넘기면서 체크가 되고 있단 말이야. 키워드가. 결국은 복습 속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막 40제, 50제에 다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요, 결국은 12월에 공부하는 걸 딱 보면 똑같아. 제시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똑같아. 뭐냐면 반복할 수 있도록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12월에 가면 그동안 많이 봤으면 뭐예요? 다 소용없어.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앞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12월에 다 따라잡혀. 결국은요, 12월에 회독수야. 12월 전에요, 50제 정도 보면 뭐 몇 번을 받겠어? 재학 기간 동안 또는 다섯 번이나 시험 보는 기간 동안 몇 번을 반복했겠어? 그런데도 왜 실력이 향상이 안 되냐는 거야. 수험은요, 많이 한다고 실력이 쌓이는 공부가 아니야. 왜냐면 계속 밑빠진 물붓기처럼 계속 망각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막판 12월에 회독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재수생들의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수생들은요, 지금 시험 봤죠? 보통 4월달에 발표하잖아. 그때까지 논단 말이야. 놀면 그냥 바닥이에요, 실력.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듣잖아?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느낌밖에 없어. 오히려 학문의 연속성이 깨져가지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이해가 더안 돼. 그리고 또 한번 시험 봤다라는 것 때문에 건너먹어가지고 또 기본 강의 같은 거 들으려고도 안 해요. 또. 그래서 내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압축 강의를 막 들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 압축 강의를 들으니까 기억은 또안 나.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똑같아. 안 벗어나, 이렇게 보면. 정리하고 반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보지 말라고 해도 불안하니까 또 봐.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거 12월에 볼 수 있어? 작년에 봤어? 전혀 못 봤는데. 근데 이번에는 볼 것 같아? 그래도 봐보려고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어쩌겠어. 본인이 한다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결국 못 봤습니다. 선배 하라는 대로 할걸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핵지총을 꼭 들으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핵지총 열흘이죠. 열흘 동안 여러분이 지웠나요? 경험해봐야 돼요. 열흘 동안 실천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열흘 동안 아침마다 누적적으로 하니까 정말 열흘 강의 끝나고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열흘 동안 했던 게 복습이 되네?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쓸데없어. 뭐 좋은 얘기는 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뭐 공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백인백세. 중요한 건 경험해서 체화해야 돼. 내게 돼야 돼, 내게.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겨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나 지금까지 민사 기억 안 나고 이거 이해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통째로 들어오면 어느 순간 이해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망각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요 밴드 만들어가지고 밴드 애들 초빙하고 정말 날마다 아침에 완료 보고하라고 아침 복습 저녁 복습 완료 보고하라고 맨날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일 끝까지 완료 보고한 사람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했는데도 완료 보고 못한 사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뭘 반증하냐? 어려워.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은요 안 바뀌니까 습관이야. 습관을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 잘 안 바뀌잖아요. 그만큼 습관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의식이 한번 전환이 돼야 돼.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뻔히 보여. 지금 책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리도 제대로 안 돼서. 자, 연쇄요가야. 나베요가처럼. 정리를 안 하고 있네? 반복 못 하겠네. 반복 못 하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제대로 안 맞으니까 또 헤매겠네. 그러면 12월 가면? 12월 가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다 선생님 만나면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왜? 뭐 볼 거예요? 핵지축만 볼까요? 암기장만 볼까요? 3개념만 볼까요? 맨날 이거예요. 이제 못 보니까 뭐만 볼까요? 이거 세 개 중에 찍어주세요. 진모만 봐도 될까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해요? 진모만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지금 볼 시간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아, 진모만 봐도 돼. 걱정하지 마. 진짜요? 판례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월인데 지금? 판례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짜리 들으면 좋지. 들으면 좋은데 12월이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안 봐도 돼. 모의고사 다 반영돼 있어. 그것만 봐 그냥. 진짜요? 아유 그것만 봐 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판례도 봐야 되고 어? 이것도 봐야 되고 주저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월에는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더 보면 안 돼. 12월 전에 안 본 걸 지금 새롭게 강의 듣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안 봐도 된다고 달래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라는 거야. 미리미리.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스스로. 스스로 체각해야 돼, 체각. 몸으로 깨달아야 돼. 100마디가 소용없어요. 100마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